회사를 좋아해서 브라질까지 가는데 13시간 36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웰컴 주스, 레모네이드 민트 주스로 선택을 했어요. 이거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느낌?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 피가 맑아지는 느낌? 두뇌가 빨리 돌아갈 것 같은 느낌? 심장이 뛰는 느낌 들리네요. 어쩌를 쓸까요? 귀여운데? 아님 말고 지금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어. 향수에 향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뭘까? 저 또 향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향기 향 뜯어봐. A very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살짝 우드 향도 나면서 약간 시나몬 향도 나면서 묵직한 풀 냄새도 나는 향을 가지고 있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And roots, I expect the general body, even if any time, and comfort to be responsible is senior Mr. Lemon. And future is rather the same. 상파울루의 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따밤. 제가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상파울루의 뷰입니다. 어, 내가 보여. 아, 반갑소, 반갑소. 뷰는 이렇습니다. 들어가야지. 제 옷방입니다. 하이. 제 자켓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제 신발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입니다. 욕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숙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켰습니다. 계란, 파파야랑 파인애플, 수박, 그리고 커피랑 커피겠지? 에스프레소를 주셨네. 물이랑 다 먹어야겠다. 디저트랑 아마 주 식사가 빵인 것 같아요. 여기는 김치가 먹고 싶긴 하네. 잘 먹어보겠습니다. 빵이랑 이렇게 햄이랑 계란도 같이 먹어볼게. 아. 어떡하지? 진짜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내가 왜 김치 안 가져갔지? 전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챙겼는데 짐을 빼고 김치를 챙기세요. 짐을 제발 빼고 김치를 챙겨서 여러분들은 드셔주세요. 이번에는 파파야랑 파인애플 수박을 먹어볼게요. 저는 파파야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와, 단냄새가 벌써 나네. 파파야, 진짜 파파야. 어, 진짜 사진에서 보던 파파야. 아, 엄청 달다. 뭐야? 꿀 뿌렸나? 파인애플. 아, 요리시다. 수다. 과일이 전체적으로 따뜻하다. 따뜻하게 먹나, 과일을 원래? 맨날 수박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따뜻한 나라에 오니 수박을 먹을 수 있군. 잘 먹었다. 그래서 김치는 어디 있지? 김치 볶음 먹고 싶다. 왜 안 가져왔을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입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